자, 반갑습니다. 또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87회입니다. 자, 직경이 D입니다. 맞죠? 직경이 D고요. 직경이 D고 이 원형목재에서 사각형 단면을 만들 때 처짐에 가장 유리한 직사각형 단면 그리고 힘 모멘트 가장 효율적인 자, 처짐에 가장 유리한 거, 힘 모멘트에 가장 효율적인 직사각형 단면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대 단면 이차 모멘트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걸 보면 자, B제곱 플러스 H제곱은 D제곱입니다. 따라서 B는 루트 D제곱 마이너스 H제곱이라는 거 먼저 나오고요. 자, I는 12분의 BH3승입니다. 이걸 BH, 자, 즉 B를 바꿔놓으면 12분의 H3승의 루트 D제곱 마이너스 H제곱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DH, DI가 0일 때 I 값은 맥스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맞죠? 적분하면 DH, DI는 12분의 3H제곱 루트 D제곱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12분의 H3승 곱하기 2분의 1 D제곱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H는 0입니다. 따라서 4분의 H제곱 D제곱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12분의 H4승은 0 마이너스 4 H4승 플러스 3H제곱 D제곱은 0 H제곱 빼겠습니다. H제곱 마이너스 4H제곱 플러스 3D제곱은 0 H제곱은 4분의 3D제곱 따라서 H는 2분의 루트 3D입니다. P는 루트 D제곱 마이너스 H제곱이었죠. 여기에 H를 넣어버리면 는 루트 D제곱 마이너스 4분의 3D제곱은 2분의 1D가 나옵니다. 따라서 B 곱하기 H는 자 B가 얼마? 2분의 1D죠. H는 얼마? 2분의 루트 3D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말 그대로 최대 단면 이차 모멘트입니다. 최대 단면 이차 모멘트. 자, 그러면 최대 단면 계수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B제곱 플러스 H제곱은 D제곱. H제곱은 D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Z는 6분의 BH제곱입니다. A제곱은 6분의 B D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따라서 D, B, D, Z가 0일 때 Z는 맥스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맥스가 된다는 거. 위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일때 A 맥스가 된다는 거. 따라서 D, B, DZ는 6분의 1, 맞죠? 6분의 1, 그 다음에 D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6분의 B, 마이너스 2B는 0. D제곱은 마이너스 3B제곱은 0. 따라서 B제곱은 3분의 1D제곱. 따라서 B는 루트 3분의 1D가 됩니다. H는 D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3분의 D제곱은 루트 3분의 2D가 되죠. 자, B는
B 곱하기 H는, 즉, B 곱하기 H는 어떻게? 루트 3분의 1 D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D가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즉, 처짐에 가장 유리한 직사각형 단면, 힘 모멘트 가장 효율적인 직사각형 단면, 즉 최대 단면 이차 모멘트가 될때 맞죠? BH 크기. 그 다음에 힘 모멘트 효율적인 거는 최대 단면 개수가 맞죠? 이거일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지금 이거부터 점점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